자, 오늘은 노복방주 담그는 방법과 복용 방법, 노복방주의 효능 그리고 부작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 올라옵니다. 아주 그냥 알뜰입니까? 안녕. 아, 어, 죽는다. 꿀벌 550배. 오, 잘 계시. 봐봐. 애벌레. 애벌레. 엉덩이야, 똥꼬야? 야, 얜 거의 뭐 탄생 직전이네. 애벌레 꼼틀꼼틀 되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바로 먹어주려고 했는데. 꼬꼬가야지. 거짓까지. 얜 진짜 힘이 센 겁니다. 호미삼촌의 깡촌TV. 초앙. 노봉 방주는 이 살아있는 말벌을 술로 담그는 건데 살아있어야 돼. 얘가 죽으면은 안 돼. 독한 술에다가 살아있는 말벌을 넣었을 때 독을 쏜다. 건강에 그 독이 건강에 좋다. 한 1년 정도 숙성을 해야 돼요. 1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술은 한 30도 이상. 30도에서 40도. 저는 오늘 30도 술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노봉 방주 2019년 9월. 뭐야, 1월에 숙... 아, 1월부터 9월까지. 한 9개월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봉방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만 가지고 담그는 술 그리고 벌집이 같이 들어간 술이 있어요. 요거는 벌을 제가 한땀 잠드는 채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잡은 술이에요. 벌입니다. 노봉방주 이렇게 잠자리채로 잡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술 담궜습니다. 말벌하고 바다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벌하고 또 말벌과의 바다리라는 벌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잡벌인가요? 잡벌? 아니, 잡벌 아니라니까. 말벌이라니까. 35도로 담갔는데 아, 너무 세.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저는 한 30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술을 어떻게 담그냐? 소주를 채우고 말벌을 집게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넣습니다. 완전히 힘들죠? 네, 이거 왜 또 잡다가 이거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다가 일단 술을 부을 거예요. 좋아. 술을 통째로 벗어. 기절? 기절. 술을 부는 순간 애들이 막 독을 막 쏩니다. 막 뿅뿅뿅 막 벌침을 막 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숙성이 되고 이러면은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바로 이놈! 이놈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아우, 혹시나몰라서 두 개를 얻는데. 얘 지금 추워서 안으로 많이 기어 들어갔어. 지금 안에 애벌레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크기는 제 머리보다 훨씬 커요. 농구공보다 커요. 네. 크네요. 대박. 네. 어떤 상태가 벌일지 모르니까.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로?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날라나오는 거 아니야? 승질 났어요. 애들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벌써 윙윙윙윙윙. 아이고 씨, 어떡하냐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 살짝 열어주면 내가 술을 붓게요. 안녕 얘들아. 미안하다. 안녕. 깔때기를 댈까? 못 나오게? 좋은 생각이네. 깔때기를 내고 보면 되잖아. 깔때기 투입. 야, 이거 그냥 부어버리자고. 간다. 안녕. 일단 한 통을 부어서 기절시키자. 기절시키는 거야. 이게 쓴 거 아니지? 한번 들어봐. 네, 얘네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 새는 거 같아. 아닌가? 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같아. 서로 구멍 났네. 에이, 구멍 났네. 그래, 저렇게 많이 셀 수가 없어. 집게로 잡아야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나뭇가지 이렇게 뚫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네. 뚫리지. 근데 크게 잘라, 크게 잘라. 실패입니다. 아, 잘한다. 집게로 잡아야 한다. 결국 집게로 잡아야겠습니다. 씨, 이거 얼굴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워서 안 나와.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위에, 위에. 위에 올라오잖아. 막 올라온다. 어어. 야, 이거 한땀 언제 하냐. 빨리 해. 자. 어우, 무서워. 어우. 자, 정석대로.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이 정석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 눈 온다. 와우. 환장한다 진짜. 환장해. 오, 위에 어떻게 눈 와. 뭐야 이게. 뭐 쌀이 눈 같은 건데. 눈 내려. 어떡해. 술에 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 내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오. 레알 누나. 야, 어떡해.
엄청 많은데. 잡아 빨리빨리. 아, 나 얘기하지 말고 잡아. 언젠간 끝나지. 둘레 빼기 염소똥. 오, 열쇠머리, 열쇠머리. 잡혀. 어, 그렇지. 이놈아, 무서운 놈아. 말벌 하나의 독성에, 어? 말벌 하나가 꿀벌 550배. 550배? 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약인 거야. 정수리에 맞으면 죽어? 아유, 잘못하면 골로 가, 진짜. 노봉방주는 약이야. 오오오. 오오오, 윙윙. 오, 윙윙. 오, 괜찮아, 아니야. 소리 봐. 오. 들리십니까? 오, 날개질. 대박. 진짜 빠르다. 장난 아니다. 봐봐, 여기 투입하는 것까지. 크, 날개가 닳으면 그냥. 날개. 힘을 못 쓰지. 어씨, 엄청 나오네. 이게 다 애벌레야, 흰색이. 보여, 보여, 말벌? 아니, 손이 차. 올라온다, 올라온다. 처음에 술 3.6L짜리 하나 벗잖아. 그때 이 술에 닿은 애들은 여기 밑에 깔렸어, 지금. 엄청 깔렸고. 이 안에 있던 애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지. 이야. 으, 애벌레. 이게 애벌레야? 뭐 애벌레? 이게 하얀 색이 아니야? 엉덩이야? 똥꼬야? 이게 다 똥꼬야? 꼬리가 공 잡은 것 같아. 말벌이 들기 직전이지. 어? 이게 약인 거야. 와. 오, 얘, 얘 날라와. 얘, 얘 날개뼈 중에 올라오잖아. 이게. 야, 아직까지 나는 놈이 있어?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젖으면 못 날아, 못 날아. 아, 손으로 하고 싶다. 씨. 장난 아니지? 다 해볼래. 어? 신기하다. 보여? 아, 보여, 말벌. 응? 어? 야, 얜 거의 뭐 탄생 직전이네. 날개도 다 생겼어. 어, 다 생겼어. 애벌레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벌이네. 와, 안에 다 들어있지? 어? 꽉 찼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좀 성장한 집이네. 이게 더 좋은 거야. 아씨. 아, 지금 애벌레 꼼틀꼼틀 되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바로 먹어주려고 그랬는데. 구워 먹어야지. 한 번만 하고 왔느냐? 응? 한 번만 하고 왔느냐? 잘한다, 강녀! 야, 얘 되게 많아. 오, 날개지도. 미안하다. 이게 어디에 달려 있었지? 찔레꽃. 찔레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진 거예요. 박혀 있잖아. 일단 스톱, 일단 스톱. 까먹으면 맛있다는데. 자, 벌. 벌이에요, 벌. 볼래? 벌. 응? 어이씨, 이거 봐. 아직 살아있는 놈 있었어. 무서운 놈이네. 맞나? 벌들이 다 죽어있어요. 해!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응, 수저 넣겠습니다, 그냥. 칼! 아이? 칼! 간 자르면은 쏙 들어갈 것 같아. 아, 그렇게 생겼구나.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짓지? 오씨, 안 들어가는데? 너무 꽉 채웠는데? 꽉 채워야지. 응? 지금 벌을 막 자른 거야. 이 까만 거 다 그거네. 벌 봐. 자, 마지막! 투하! 야, 이거 두통이 넘어가겠는데? 모자르네. 어우씨. 고맙고. 한 병 더! 시간이 지나야 내려가지. 가득 채우겠습니다. 됐어. 자, 이쪽도. 야, 아직도 살아있어. 우와, 강인하다. 지금 3.6L짜리가 두 개하고. 두 개 반. 아이, 얘 헤엄치는 것 봐라. 아이, 귀엽네. 얘는 진짜 힘이 센 놈이다. 와, 이 30도의 술에. 야. 알콜 섭취 중이야. 딴 거 없습니다. 자, 요거 미리 적어놨어요.
자, 노봉방주 이렇게 해가지고 닫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봉방주 담금주로 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담궈서 1년 있다가 최소 1년 이상 숙성을 하시면 돼요. 노봉방주의 효능, 기본적으로 노봉방주 아주 뭐 피로 회복에 좋다, 뭐 기관지나 저기 뭐야 전립선, 남자들 전립선,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 신경통 좋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말벌주는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고요, 회춘에 묘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몸이 허약한 사람에 좋다고 하고요, 신라시대 때는 사찰에서 그 묘약으로도 이 사용을 했다는 노봉방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력 증가, 그리고 전립선. 이 말벌 한 마리의 독성이, 꿀벌 550배를 가지고 있는 이 독성이, 이게 바로 전립선하고 정력 증가, 그리고 조루증의 치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호흡기. 호흡기하고 소화기관, 천식에 좋습니다. 이거는 허준 선생님 그 뭐야 동의보함에도 나와 있습니다. 천식에 좋다, 아주 좋다. 자, 네 번째로 통증 완화. 자, 어떤 거? 자, 신경통, 종기, 류머티즘, 뭐 요런 데 아주 특허랍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노봉방주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저도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거 또 맛을 보고 해보니까 발렌타인 한 30년 산 정도 되는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노봉방주의 효능 다섯 번째, 변비 퇴출. 아이고, 만성 변비에 기가 막힌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라죠. 잘못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또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중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심장 질환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셔야 되고, 바로 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중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웬만한 분들 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드시면 돼요.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로 시작을 해서 좀 몸에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잔 정도, 잠들기 전에 탁 피로회복으로 탁 드시면 몸도 혈액순환도 싹 되면서 잠도 잘하고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결론 뭐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해롭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탈난다, 그러니 적당히 마셔라, 적당히 먹어라. 이건 약주입니다. 약주로 먹어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벌집 노봉방주의 담그는 방법과 복용방법, 그리고 효능과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우리 형님 누님 조카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안 열린다. 따서 먹었던 건데 이게 왜 안 열리지? 추웠어요. 아, 열렸습니다. 그냥 좀 맛만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가끔 먹기 때문에 숙달 돼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자, 초보자들 노봉방주 복용법 이렇게 한 소주잔. 소주잔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이거 한 병째 돼. 그게 마시면 죽어. 이 정도. 네, 소주잔 한 반잔 정도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물로 희석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향. 양주야. 정말 하이? 양주야. 발렌타인 30년. 물을 섞으니까 되게 순하다. 너무 부드럽다. 몸에 받으시면은 물 굳이 섞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술맛이 떨어지니까. 섞으니까 맛이 없어? 그런 거지. 뭐 저 양주에다 물 탄 것 같아. 그냥 얼음을 놓고. 그렇지. 얼음 글라스에다가 이게 해가지고. 그 양주 글라스에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직접 잡아가지고 말벌집 사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벌집을 채취해가지고 100% 토종 말벌 직접 담금주로 담그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담궈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담그면 됩니다. 30도짜리로 담궜고, 자, 1년 숙성하겠습니다. 1년 후에 이 자연이 주는 선물, 저 혼자 먹을 수 없죠. 이거 딸 때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1년 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년 잘 보관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살포시 꼭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깡촌 TV 호미 삼촌이었습니다. 뚝딱 노봉방주. 아,
기가 막히다. 아, 가네. 호미 삼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밤꿈속에 나타났줄래. 백마탄 왕자님처럼 내게 키스해줄래. 사랑한다고 고백 듣고 싶지만 오늘은 너.